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강의는 뭐 느끼시는 것처럼 교리적인 내용이 빼곡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 자체가 딱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포석포석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번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을 반전시키고 바꾸는 아주 격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격렬한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덜 뜨거우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덜 주님과 함께 우리를 향해서 열렬하시고 격렬하시고 뜨거우신데 덜 우리가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목 한번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 좋은 언약의 네 가지 특징. 예, 제목만 건져도 절반은 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더 좋은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물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전부 공통점이 뭐죠? 비교급을 썼어요. 누구와 비교한 겁니까? 예, 모세와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와 모세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한 사람은 그냥 역사 속에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이고 한 분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하신 신이세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급이라는 방식을 통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라는 책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담은 표현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이유는 서른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당시 히브리 독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히브리 독자는 로마 제국 하에 물리적인 또는 유대교로의 회귀에 대한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맞는 게 진짜일까? 우리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종교를 바꿔서일까?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교급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는 그 모세의 율법 또 모세와 그리스도 와 그리스도의 법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이 비교가 안 되지만 설득하기 위해서 비교급으로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볼까요? 저 첫 언약이 여러분 여기 첫 언약은 뭘 두고 지칭하는 말일까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입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자, 이게 알듯 모르듯한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는 뉘앙스로 봐서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흠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첫 언약이 율법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질문합니다. 율법이 결함이 있습니까? 결함이 있어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율법이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은 결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결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럼 뭐예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의 느낌으로 봐서 분명히 흠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법은 흠이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흠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좀 정신을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런 의미였구나. 이해가 금방 올 거예요. 자, 여기서 결함이 있다는 말이 흠이 아니라 흠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간단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첫 언약의 중요한 중심 주제고 율법의 메커니즘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지적처럼 율법이라는 잣대가 인류에게 들이밀어지자 어떤 인류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율법의 요구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요구가 담아진 율법의 요구에 지킬 인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들통난 게 있어요. 내 안에 의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구나. 1%도 없구나.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율법이 갖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까? 아, 율법의 요구에 맞닥뜨려 봤더니 내 안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무엇이 결국 깨닫게 해준 겁니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첫째,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 인간에겐 얼마나 의의가 없는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종교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진짜 근본과 기초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전적인 무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밖에는 인간은 재구성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종교개혁의 기초였어요. 믿습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인본적인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음하였더라면이라는 말은 율법이 흠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타락된 존재를 드러냈지만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걸 드러냈지만 율법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고 고치진 못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갖는 기능의 역할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무흠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결함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예. 몇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이해 정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방금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아, 이게 결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갖는 기능적인 한계였구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새 언약. 아,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다른 말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기자가 8절부터 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말씀하시되에서부터는 사실 히브리 기자가 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약의 기록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서론 시간에 공부했죠? 히브리 기자는 신약 성경 기자 중에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구약의 대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자, 이제부터 하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에 인용한 내용인데 사본을 보지 말고 원본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을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지금 바로 이 본문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해 놓은 건데 우린 지금 원본을 그냥 보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예, 잠깐 설명 듣고 다음 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예고대로 두둔강이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과 저주 아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나라가 끝장났어요. 이 남은 거래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마저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는 바람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시간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든 남이든 전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지금 마지막 끝장의 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도 사라졌고 모든 땅이 어둠이 내려앉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시대적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대에 드러내셔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만들고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 아니 예언한 내용은 그 인간이 두 손을 늘어뜨리고 모든 절망을 쏟아낼 때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끝장이라고 말할 때 그 끝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시점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비유되고 있죠? 남편.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혼식은 적어도 성경에서 결혼은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결혼에는 반드시 사랑을 넘어서 책임, 책임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흔하게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다 그래요. 연애 때는 그 일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언약이 맺어진 결혼 이후는 부부가 된 이상은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부부는 지구촌에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랑을 넘어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으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언약이라는 속성은 한쪽이 깨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개자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내의 신분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깼어요. 어떻게 깼는가? 부부관계로 묘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서로에 대한 뭐죠? 정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절을 깹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만날 수 있죠? 바람이 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주는 것으로만 충분하고 만족하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에게 눈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자꾸 눈길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어떤 잘못된 느낌 때문에 자꾸 다른 남자가 고가품 핸드백을 사주고 그러면 거기에 취해서 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남편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제일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쓰라린 배신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배신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구약의 언약의 속성대로 심판과 저주 아래 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무슨 언약을 선포케 하십니까? 새 언약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그 옛날 그 언약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제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맺길래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을까?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일찍이 멸망의 끝자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다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본문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9절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재론되고 있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지금부터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부부로 언약을 맺어도 깨지니까 이제 어디 안에다가 들어오겠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마음을 새겨놓겠대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걸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예, 돌판에다 새겼어요. 근데 그 돌판은 백성들이 언약을 깨므로 같이 부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언약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은 그런 언약하고는 달라요. 아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법을 우리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버리겠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설명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곧 보혜사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즉 깨우쳐주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자, 아까 3부 때도 확인을 했는데 어정쩡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긴가민가 한 겁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서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성경을 쓰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누가 깨닫게 하시는 작업입니까? 그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충만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십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마음에 둔다는 얘기예요. 왜? 부부로 계약 맺었던 것도 이젠 안 되니까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나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변질이 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끝장을 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또 보십시다. 10절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리라? 자, 첫째는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서론 시간에 인사말 속에 하나님은 격렬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의 정의가 뭡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걸 평화라 그래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집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문 밖에 기대어 원하십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집으로 귀로 하는 싸움이에요. 계속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순례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싸움이에요.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관계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렬한 사랑을 애걸하실까요? 주께서.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갖춰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미라. 알미라.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결국 두 개의 이야기밖에는 안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큰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 외에는 성경에 일체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비근한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백성 삼으실 때에는 써먹으려고 우리를 백성 삼으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애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는데 첫째는 나서 이 껌팔이 시키고 둘째는 앵벌이 시키고 이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 정신 나간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녀는 뭡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그 자녀 존재 자체로 희열이고 기쁨이에요. 어느 부모가 애를 써먹으려고 이 땅에 출산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 감격이에요. 생명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효도라는 걸 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 섬기기도 하는 거죠. 너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 키우려고 몇 억 들었다. 그러니 너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하면 복을 받고 자손 만대가 자라는 이런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차원에서 그런 사명과 헌신이 요구되거나 접근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명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감격과 사랑과 기쁨 속에서 자발적인 드림이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부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대번에 서로를 확 다 알아버리는 부부가 인류 역사에 있었던가요? 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돌아 앉아 계시겠지만은 제일 황당하고 갈등이 많을 때가 결혼 생활 속에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신혼 때예요. 신혼 때. 무슨 깨가 쏟아져요? 그거 다 글 쓰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신혼 때는 매일 놀래요. 매일 놀래요.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연애 때는 왜 못 봤지? 씌었으니까 못 봤지. 그때는 뭐가 씌었으니까 못 봤지. 그 눈꺼풀이 하나씩 하나씩 아침을 맞을 때만 벗겨지면서 참담한 실상을 서로에게 민낯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월을 부딪혀가면서 서로에게 마모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닮아가고 익어가고 부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몇 년쯤 걸려요? 뭘 몇 년이에요? 평생 걸리는 싸움이지. 천성문에 도착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야 돼요. 몇 년이 어디 있어요? 몇 년이. 그래서 50년, 60년 해로한 부부들을 머리 숙여 경배하세요.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한 배우자가 50년을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피차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점점점 그 하나님의 오묘함과 신비한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그분을 느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부부는 골동품 같은 것이듯이, 골동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고귀한 거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할수록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의 풍성함 앞에 압도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늘 그 사랑에 눈뜨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긍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드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앞에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절실히 느낄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비한 긍휼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이렇게 패역하고 무도하고 배반을 밥 먹듯 일삼는 의의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이 죄인을 무엇 때문에 아드님을 대속하시면서까지 송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린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설명합니다. 택함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와 신비와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왜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호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이게 왜 고난 주간에만 불리워져야 될 찬양입니까? 매일 일상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터쳐나와야 될 감격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십시다.